토마토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토마토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토마토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모든 식재료에는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딱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선택에 항상 꾸러기 건강 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타임드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기적의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을 정도랍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서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은 바로 설탕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여름철 날이 더울 때 토마토에 설탕을 가득 뿌리고 얼음을 넣어 달달하게 드시기도 하고 아예 설탕에 절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설탕과 토마토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바로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설탕을 뿌려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설탕이 분해될 때에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설탕을 뿌려 드시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토마토 속의 비타민 B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게다가 설탕의 섭취로 혈당이 상승되니 더큰 문제입니다.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설탕 솔솔 뿌린 토마토를 한두 번 드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단은 딱 하나의 음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을 올리는 식사를 하고 거기에 설탕 가득한 음식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우리 국민들의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사에서 이미 기준치를 초과했고 달달한 디저트를 드시는 습관 때문에 매년 당류 섭취량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가득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부천성 당뇨병을 넘어 암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꼭 설탕 섭취는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설탕 대신 추천드리는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는 바로 소금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설탕과 소금 모두 건강에 나쁘니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많이 드시면 안 좋지만 토마토는 소금과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요.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뿌려주시면 토마토의 얇은 막을 씌워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 준답니다. 그래도 혈압에 나트륨이 걱정이시라고요?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토마토에 소금을 뿌리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춰져서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뿌린 소금은 칼륨의 이뇨 작용에 의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 혈압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니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속의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문제는 바로 옥살산염, 수산염 때문입니다. 토마토는 체내에 칼슘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옥살산염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옥살산염하면 가장 유명한 식품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름은 잘 몰라도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옥살산염이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통, 근력 저하는 물론 신장 결석과 신장암을 유발하게 되지요. 이 옥살산염은 데치거나 끓여주시면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실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토마토와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토마토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속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 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암을 예방하는 기적의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아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최고이지요. 그런데 실제 미국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절반으로 감소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시금치 대신 추천드리는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사실 토마토는 계란, 두부, 고기와 같은 모든 단백질과 영양성분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단백질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영양성분을 딱 보충해주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은 바로 육류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육류의 섭취가 몸에 나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는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 세포와 근육, 효소, 호르몬의 주재료인데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내려앉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병과 싸우는 면역세포나 항체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이지만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양도 적습니다. 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보다 훨씬 체내 흡수가 용이해서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질수록 더 챙겨드셔야 하지요. 게다가 단백질은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에도 작용하는데요. 고기 속의 트립토파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과 마음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F는 뇌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육류 섭취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체액은 알칼리성인데 육류는 산성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가 이 문제를 딱 해결합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크게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니 최고의 궁합이지요. 게다가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주니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건강에 최악인 토마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인 토마토 케첩입니다. 케첩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스로 튀김이나 가공식품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데요. 이 음식들 자체도 문제지만 케첩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고, 이는 시중에 파는 초콜릿 과자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케첩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액상과당, 소금, 합성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다른 소스들에 비해 토마토가 들어있으니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케첩 속의 토마토는 가공과정과 각종 첨가물들로 인해 이미 영양성분이 모두 파괴된 상태랍니다. 여기서 케찹 대신 추천드리는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 드시면 체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9배까지 높일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올리브오일에 볶아주시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면 훨씬 좋은데요. 그 중에 오메가3가 많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올리브유 속의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산화를 막아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며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준답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니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토마토는 신기하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다른데요.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가득 섭취하실 수 있고 익혀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을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생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셔도 좋고 토마토를 익히실 때는 꼭 올리브유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토마토는 설탕과 드시지 말고 대신 소금과 함께 드셔야 해요. 옥살산염이 많은 시금치와 드시기보다는 단백질 가득한 육류와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케찹이 아니라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토마토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